오늘 2024년도 6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사흘 이재명 때리고 한동훈 쳤다. 오세훈이 노리는 이미지. 라는 기사네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연금개혁 모수 계획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에 늘어난다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에 민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수 개혁을 해도 10대, 20대의 잘파 세대에게는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이란 사실을 변함없다. 이 대표의 모수 개혁 재촉은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일에도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이화영 특검법으로 사전 면제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3일 발의한 대북송금 사건 검찰 허위 진술 강요 진상규명 특검법이 이 대표 측근 이화영 경기부지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참 이 대표가 3일 서울시에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수술 보건지원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3시간 만에 이 대표는 저출생을 위해 뭘 했느냐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왜 이재명 때리냐? 이재명 때리나? 이처럼 오 시장이 이 대표를 연일 연속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월 오 시장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제안한 것은 민주당이 비판하자 서울시가 재반박하는 대리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오 시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정치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과 정치 현안을 가리지 않고 때리는 오 시장의 최근 변화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차기 경쟁 대열에 참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 이 대표를 시원하게 꼬집지 못하고 연금 개혁 등 정책 이슈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데 오 시장이 직접 등장해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세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점잖은 오세훈 이미지를 깨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가 여권에서는 오세훈은 한방이 없다라거나 지나치게 부드럽고 강단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뭐 정치권이 뭐 이재명처럼 독재고 지 주장만 앞세워서 다른 사람 묵살시키는 게 무슨 뭐 강한 이미지인가요?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더 강한 어조로 때리면서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수층에도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도 동시에 공격.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 논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지구당 부활은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는 것이라며 지구당은 지역 토해의 온상이었고 헌금이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죠. 오 시장은 초선 의원 시절이 2004년도 이른바 오세훈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당사자로서 이번에도 지구당 부활은 반개혁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입니다. 오세훈이도 지금 서울시장을 두 번 해먹잖아요. 특히 그는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한대 묶어 비판한 셈이다. 지난달 중순 오 시장은 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정책을 놓고 한 전 위원장과 온라인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 뛰자며 더 이상 확전에 나서지 않았다. 나는 오세훈이 한 걸 그 잘했다고 보죠. 오 시장은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논란 당시 안전과 기업 보호,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고려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가치라며 정부를 옹호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에 이어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졸속 시행, 무식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를 맹공한 것과 궤를 달리했다. 한 원외 인사는 대통령 인기가 낮을 때도 잘한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오시장은 5일에는 서울 한남동 공관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초청에 만찬을 했다. 당 주류와 거리를 좁히면서 접점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여당 내에서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같은 인물이 통합하여 한 인물을 낸다면 여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세훈은 독재성이 없고 머리도 명석하고 출산율 증가로 인해 정관수술을 복원을 매우 바람직한 게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그 정관수술은 좁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 저 둘만 낳고 뭐 잘 키우자 해가지고 정관수술 해가지고 애 못 낳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걸 풀어야 될 시기죠. 민주당에서 독재 칼을 휘두르는 사선 의원도 그 자괴감을 저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독재 칼을 휘두르는 이고 사선 의원도 자괴감을 느끼게 하며 자기 당의 의원들도 압박감을 느낀다는 비민주적인 이재명의 작태에 비교한다면은 국민은 독재적 강성보다는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같은 인물이 차분하게 정치를 펼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 박정희 시대 뭐 군부 독재나 전두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은 나라 뒤집힙니다. 뭐 강성 시대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런 정치 바라지 않아요. 강제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압박하고 강제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 침몰고 강요당하는 거 그런 것에 숨이 막힌다는데 그런 정치를 우리나라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 절대 표 찍지 않습니다. 그래 서울시장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정부 정책을 감각도 충분히 익혔고 막상 대선에 가면은 이런 인물들이 돌출하여 선거판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인물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막판에는 이재명에는 명함도 못 내밀게 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 좋은 인물들이 많이 지금 숨어 있고 이렇게 사방에서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한동훈이나 오세훈 같은 인물들이.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 4월 이재명 때리고 한동훈 쳤다. 오세훈이 노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